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검찰 정상화법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통과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진짜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 비정규직이지만 민주당 당원은 평생 종신직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한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나오든 한동훈이 나오든 민주당은 170명 국회의원이 다소 갈등하고 망설이고 주저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 같은 당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에게 경고합니다. 48%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52%는 윤석열 후보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48%의 득표를 했으면 48%의 권력만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머지 52%는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무릎 꿇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한동훈을 앞세워서 국회에서 완전히 박탈한 수사권을 꼼수를 부려서 법무부가 다시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한 사단이 와도 여러분들이 계신 한 검찰의 꼼수 윤석열의 꼼수는 반드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깁니다. 저들이 수사의 칼날을 들면 들수록 국민들은 외면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KFBI법은 법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수 안방이 돼도 별 소용이 없다. 창설특검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게 되면 수사권을 다 뺏겨도 별 소용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린 언론들이 한동훈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더 이상 수박이란 얘기를 듣지 않고 반드시 수사권을 완전히 뺏고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부리는 꼼수를 국회에서 막고 이 모든 싸움을 2년 안에 끝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빨리 끝냅시다. 5년은 깁니다. 여러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갔다 가두려고 해도 이미 이명박 공격하면서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5년은 깁니다. 2년 안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을 때 2년 안에 끝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단결하면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이 단결하면 국회의원은 이 명령에 복무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52%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60% 70% 국민들을 설득해서 대한민국 다수의 힘으로 2년 안에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 전선에 앞은 아니지라도 옆은 아닐지라도 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 실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